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요, 저번에 케이스 비교표 2부입니다. 10만원까지 비교적 중저가형 케이스를 보여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고급 케이스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겠죠. 어떻게 순위를 정했냐면은 제가 10만원 이상으로 찍어놓고 인기 상품 순으로 나열해서 봤습니다. 처음엔 DLX 1위더라고요. 이해할만하죠. 물론 이미 블랙을 9만원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굿박 같은 케이스니까 순위에 있는 거 이해가고요. 몬드리안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해갑니다. 팝 엑셀도 사실 저소음 케이스 중에서는 상당히 마감이 좋고 가격대도 그냥 적당한 편이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에코 U3000도 이면이 유리가 돼 있고 여기 튜닝적인 요소가 상당히 괜찮아서 사신 분도 좀 있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벨록스부터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왜 인기순위에 있나? 뭐 케이스 사용기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이 사용기는 사실 여러분이 2만원 받기 위해서 사용기 세 군데다 올려야 되고 사진도 일일이 찍어야 되고 글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2시간 이상 할애하고 2만원 받는 거니까 알바하는 개념이라서 실제 가격이 11만원이겠죠? 11만원짜리 케이스치고는 좀 아쉽거든요. 이 디렉스 1보다 못한데 이게 인기순위에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임 디아스 P1은 그럭저럭 괜찮은 케이스 맞습니다. 튜닝적 요소도 괜찮고 리언니 011에 영값한 정도 생각이 돼요. 마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테라부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SFF는 일단 판매량이 매우 적어요. 인기순위 상위에 올라오기 힘들 텐데 이게 왜 상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거 상위에 있고 막 나온 잘만 P30도 상위에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버그 MS도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기순위가 진짜 인기순위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앞에 거는 인기순위대로 정리하다가 뒤에 거는 이 정도부터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 넣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똑같이 추천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좋은 제품에 속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이상급의 인기순위 몇 제품과 신성재가 추천하고 싶은 고급 제품을 섞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 고급 케이스들 어떤 제품이 좋은지 요모조모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DLX1은 이미 했던 거니까 넘기고 몬드리안 케이스 보겠습니다. 몬드리안 케이스가 DLX1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요 놈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앞에 패널 있죠? 요 부분 색상 부분마다 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별매품으로도 팔아요. 다른 색상을. 그래서 그 이쁜 내가 원하는 색상 조합 패턴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면이 막혔다 생각했는데 요 네모 판때기 부분마다 색깔마다 약간의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요. 기본 펜 4개 주는데 이거 풍량이 미공개지만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직접 조립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CPU랑 그래픽카드 온도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픽 장착 길이는 435로 꽤나 깁니다. 옆에 펜 달았을 때 좀 줄긴 하는데 뭐 안 단다 치면은 괜찮죠. CPU 쿨러 호환 높이도 괜찮은데 이 케이스는 뭐 공룡보다는 아무래도 상당히 순행 당이 좋습니다. 순행 간섭이 덜해서 360, 280 라디가 장착이 잘 돼요. 간판 두께도 0.9T에 가깝기 때문에 뭐 헐렁한 느낌 들지 않고 완전 짱짱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적당한 탄탄함을 보여줍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은 쿨러 호환성 좋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단 순행이나 공랭이나 다 괜찮아요. PCI 슬롯이 회전이 돼요.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있잖아요. 요거를 돌려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우면 라이저도 되겠죠. 라이저로 세워놔도 그럭저럭 온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단 흡기 케이스보다는 온도가 좋다 얘기 못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얘가 그 4핀이랑 그리고 RGB 둘 다 컨트롤 되는 허브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전면 C타입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 컨트롤러가 위에 껍데기도 없고 고정력이 좀 약합니다. 뭐 살짝 이렇게 붙어있는데 처음 어때부터 막 삐뚤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뒷면 보면은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릴 때도 있고요. 그 정도면 아쉽고 이 케이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꽤 높게 4.2점 줬습니다. 여러분 뭐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원한다, 나만의 조합을 하고 싶다, 앞에 색상을, 그러면 이 케이스 선택하면은 나쁘지 않게 쓸 것 같습니다. 특히 순행 유저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그 옆에 거는 프랙탈 팝 XL입니다. 이거 팝 XL, XL 말고 그냥 팝도 있고 옆에 아시아 유료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엑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팝보다 사이즈가 커지고 그 측면이 솔리드 타입, 완전 철판으로 막혀있죠. 그래서 저소음에 적합한 사일런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에 속하고 그래도 이 ATX 보드가 장착되기 때문에 빅타워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실제 사이즈는 이 몬드리아 케이스랑 별 차이는 없어요. 조립 난이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펜이 조금 아쉽긴 해요. 120mm 펜 전면에 3개, 후면에 3개가 있는데 여기 32CFM이죠. 1200rpm인가? RPM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소음도 작고 풍량도 약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꽤 괜찮아요. 430이면 거의 현존하는 그래픽카드 다 들어간다 보면 되겠죠. CPU쿨 호환성도 괜찮기 때문에 공랭 대장급 꽂아 쓰기 좋습니다. 다만 상단이 막혀있어요. 물론 메시 타입을 따로 주긴 합니다. 그러면 소음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막혀있는 상태로 쓴다면 고사양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냥 딱 봐도 이게 틈이 딱딱딱 단차 없이 잘 메워져 있는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진짜 심플해요. 전면, 측면, 3단 싹 다 흡음재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뭐 서랍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빼면은 CD롬도 달 수 있어요. 펜 소음이 낮기 때문에 진짜 저소음은 들 수 있을 것 같고 흡음재까지 있으니까 저소음 짜기 괜찮다 생각하는데 i5 중급이면 하급, 그러니까 13400, 13500 거기에 적당히 뭐 4060Ti, 4060 이런 거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지만 4080에 뭐 13700K 이런 거 넣기에는 쿨링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순행 화성 좋다, 뭐 쿨링이 다소 약하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해드린 거고요. 그 외에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전면 C타입이 별매품이라서 여기 상단에 C타입이 달 수 있긴 한데 그 케이블 따로 사야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양이 높지 않을 때 저소음을 쓰고 싶을 때 괜찮은 고급진 케이스 정도 생각하시고요. 높은 준수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3.8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U3000 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중간에 프레임 없이 전면, 측면 유리가 있는 케이스죠. 그리고 하단에 에어홀이 어느 정도 뚫려있기도 하고 파워 가림막 쪽을 좀 잘라놔서 펜을, 흡기하는 펜을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측면 하단에 흡기 펜을 달면은 상단에 순행 달고 후면에 순행 달았을 때 상당히 쿨링이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유리로 막혀있는 케이스 중에서는 가격은 또 비싸지 않죠. 10만원 정도 합니다. 다만 기본 펜을 한 개밖에 지원해주세요. 후면에 한 개 지원해집니다. 요 펜이 그 스마트 쿨링이라고 컨트롤이 가능한 나머지 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펜이긴 한데 그래도 한 개밖에 제공해주지 않는 건 좀 아쉽죠. 측면 펜이 두껍지 않은 이상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410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폭도 꽤나 넓어서 185까지 CPU 쿨러 호환됩니다. 조립하기도 어렵진 않아요. 강판 두께는 이게 조금 위로 높죠. 그래서 0.9T에 가까운데 근데 뭐 두껍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헐렁헐렁한 것도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순행 환성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상단이 이게 분리가 따로 되기 때문에 철판이 여러분이 나사로 풀어가지고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행 장착이 상당히 편하고요. 전면에 C타입 지원해주고요. 에어홀이 408번에 뚫려있습니다. 후면에도 엄청 많이 뚫려있고 상단에도 많이 뚫려있고 하단에도 막 뻥뻥뻥 뚫려있기 때문에 생긴 거와 다르게 쿨링은 괜찮습니다. 물론 펜을 추가해야지 괜찮아요. 그리고 뭐 5V랑 PWM, 그러니까 RGB 컨트롤하고 연동, 거기다가 PWM 4핀 펜속 컨트롤, 그런 거 다 지원됩니다. 펜이 하나밖에 없지만 보트에 직접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를 끼워주는데 그거 달면은 보드 스크래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별로 추천되진 않고요. 특별한 단점은 없어요. 근데 기본 펜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네요. 기본 펜 만약에 4개 제공해줬다면 제가 4.2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튜닝적 요소를 가지고 조립하고 싶다 그러면 고르십시오. 자, 그 다음은 MSI 벨록스인데 이거는 솔직히 인기 수준이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비슷한 가격대에 몬드리안하고 비교해봤을 때 마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본 펜 풍량 풍압이 좋은 느낌도 없고요. 얘는 140mm인데 얘는 120이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하고 봤을 때 CPU 호환성이라든지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좀 떨어지고 마감이 아쉬운데 이게 가격은 더 비싸. 맞죠?
그래서 이게 왜 이등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제품 사신 분들한테 후기 이벤트를 하다 보니 클릭을 많이 하게 돼서 후기 이벤트 적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은 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단에 3열 있잖아요. 좀긴 애들은 안 꽂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MSI 같은 제품 중에는 장착된 애들이 있긴 한데, 뭐 LS70 같이 좀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3열 상단 간섭이 있고요. 사실상 280, 240 달기만 편합니다. 강판 두께도 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보다는 약간 얇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전면 시탑이 있고 LED 허브가 있다고 하나, 솔직히 LED 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전면 펜은 LED 아니거든요. 스윙 도어라 그러는데, 뭐이 가격대에는 사실 도어를 4점 나사 방식으로 꽂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는 없어요. 단점은 좀 많죠. 3열 순행 간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급에서는 고사양을 많이 짜기 때문에 그 부분 아쉽고, LED 펜 하나밖에 안 주고, 뭐 7만원, 8만원 할인할 때만 살만했던 거지 가격대, 품질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는 좋지 않다 정도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 못 주겠습니다. 인기 순위에 있지만 3점 정도 줄게요. 그럼 프랙탈 테라 제품입니다. 이거 미니 ITX예요. 일반적인 메인보드는 장착이 불가합니다. 매우 작은 보드. 그리고 파워도 알죠? SXF 파워. 그러니까 작은 파워. 그 중에서도 좀 사이즈 긴 L 타입이 있는데, L 타입 말고 약간 짧은 고 타입만 장착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스펙상에 둘다 된다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게 하단 펜 장착하면은 긴 타입은 장착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메인보드, 쿨러, 그래픽카드, 파워 싹다 뭐다 신경 써서 사야 됩니다. 호환성 엄청 많이 타요. 어쩔 수 없는 게이 제품의 사이즈는 10리터입니다. 이런 SFF 갤러리 가서 이거 10리터면 얼마나 작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이구 괜찮네라고 얘기할 거야. 15리터 넘어가면은 SFF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제품 작기 때문에 나름 인지도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장난 아니에요. 30만 원 넘거든요. 그다 보니 구매하신 분은 매우 드뭅니다. 정면에 우드를 쓰긴 했는데 아주 일부분 썼고요. 그리고 전면에 강판이 매우 두껍습니다. 이게 거의 3T 가까이 되는 강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만져보면 단단하고 묵직하고 깔끔합니다. 사실상 순행은 장착이 불가능해요. 1열 순행을 억지로 장착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순행 장착 불가능하고요. CPU 호환 높이는 여러분이 글카 두께를 얼마나 두꺼운 걸 다냐에 따라서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2슬 미만으로 하면 77까지 가능한데, 3슬로짜리 하면 48까지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쿨러 호환성이 매우 안 좋습니다. LP 타입의 쿨러 어지간한 것들 간섭 생길 수 있으니 진짜 낮은 놈 써야 돼요. 진짜 낮은 놈 써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글카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두께는 생각보다 호환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라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7900 XTX 이런 거 꼽잖아요. 레퍼런스. 그러면 온도가 꽤 높게 나옵니다. 꽤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타입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4070 3펜 요런 거 쓴다 그러면은 이 타입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온도 잡힐 것 같아요. 다만 글카가 너무 위아래가 높은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위에 전원 케이블 꽂을 때 간섭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조립해 봤는데 너무 빡셌어요. 그래서 제가 조립 난이도 진짜 높게 줬습니다. 손가락 잘안 들어가고 이것저것 진짜 부품 교환해야 돼요. 간섭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높은 난이도를 줬습니다. 여튼 장점은 마감과 고급스러움은 장점을 줄 거고, 슬라이딩, 그러니까 보드 장착 플레이트가 움직여요. 그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쿨러 호환성이 그래픽카드 두꺼울수록 줄어든다. 전면에 C타입 지원해주고요. 네. 너무 비싼 거랑, 그리고 두꺼운 그래픽카드 달면은 CPU 쿨러 호환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하단 팬 달면은 파워 길이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단점으로 느껴질 거예요. 말 그대로 호환성 정말 잘 계산해서 사야 되는 케이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점수 일단 3점 주겠습니다. 심적적으로는 이거 한 3.5점 주고 싶은데, 심적적으로는. 근데 이거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좀 욕먹을 것 같아. 3점 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리안리 011 에보입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거는 진짜 100대도 조립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 널리 알고 있는 그 제품이에요. 에보가 뭐
이거 말고 에버 XL도 있고, 그리고 에버 아닌 그냥 리얼미 01도 있고, 리얼미 01 미니도 있는 거 알죠? 그거 다 그냥 투 챔버 방식. 그러니까 파워 장착부 따로, 그리고 보드 장착부 따로 돼 있는 수행 달기 좋은 하단 흡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리얼미 케이스에서 나오는 뭐 있습니까? 라이저가 있죠? 그 라이저 킷. 3슬롯짜리, 4슬롯짜리인데, 4슬롯짜리 딱 꽂았으면은, 라이저로 쓰기에, 4090, 4080 같은 거, 정말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기본 펜은 제공 안 해줍니다. 뭐 이런 고가형 케이스는 기본 펜 제공 안 해주는 경우 많아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정말 괜찮은 편 속하고요. 그리고 CPU 쿨러 높이는 167입니다. 다만, 그래픽카드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라이저를 사용하면 참 길이가 괜찮고, 뭐, 두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라이저 말고 일반 장착 방식 있죠. 옆으로 이렇게 장착되는 거. 요거는 이렇게 폭이 넓은 그래픽카드는 전원 케이블 꽂을 때 간섭이 생깁니다. 어로스 마스터 같은 거요. 4090. 아니면은 조텍, 그, 익스트림 이런 것들. 간섭 생기니까, 그런 제품들은 그냥 거의 무조건 라이저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빵이 좀 좁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장착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공랭 쿨러 짜기에는 이게 호환폭도 이제 좀 아쉽고, 구조상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 공랭은 추천되지 않아요. 평균 간판 두께는 사이즈가 크니까 거의 1T에 가깝습니다. 꽤나 두꺼운 강판 두께를 가지고 있고, 뭐 측면, 상단, 하단 이런 거다 라디 장착이 가능한 아주 수냉에 최적화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틱도 달리는 상단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끔 간섭 생기는 대부분 안 생겨요. 수냉은 진짜 거의 대부분 제품을 달수 있다고 보면 될 거고요. 다양한 옵션 부품을 제공해 줍니다. 뭐 추가 USB 포트라든지 그런 것들. 라이저에 최적화된 케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폭넓은 그래픽카드 장착 잘안 된다. 기억에 넣어두시고, 그거 단점입니다. 추가 펜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더 추가금이 많이 들 것이다. 그것도 단점입니다. 그 정도만 단점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4점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이저 쓰고 싶으면 이 케이스 가십시오. Y60 같은 없지 않은 케이스 쓰지 마시고, Y60은 하단 흡기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유리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실 쿨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Y60 쓰시는 분도 많은데, 진짜 4090급이면 Y60 말고 그냥 리얼미 01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NZXT H5 플로우입니다. 이거 플로우랑 플로우 아닌 제품이 있고, 그리고 H7, H9도 있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수냉 호환성이 좋아지고요. 아무래도 흡기 배기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H5는 작은 펜에 속하기 때문에 전면에 2열 라디 정도밖에 못 달고요. 상단에 라디가 달 수가 있다곤 하나 간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우 붙은 애들은 전면이 메쉬로 다 박혔습니다. 플로우 아닌 애들은 유리예요. 유리 애들은 아무래도 이 메쉬로 되어 있는 애들보다 한 7, 8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NZXT H 시리즈 살 때는 플로우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깔끔한 마감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아요. 15만 원 정도고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요 앞에 얘기했던 애들 중에서 좀 작은 편 쓸게요. 뭐 U3000이나 DLX1이나 이 벨럭스에 비교하면 좀 작은 편.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메쉬 타입부터 미니멀리즘을 하기에는 약간 난처해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메쉬 타입이 더 좋다 생각해요. 조립 난이도는 그 선정리 홀이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주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되게 어려운 편도 아니고요. 기본 펜 풍량 풍압 괜찮은 편이고 3핀이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나쁘지 않습니다. 쿨러 호환성, 공랭은 쿨러 호환성이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튜닝 메모리 쓰고 공랭 되셨을 때 간섭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 메모리 웬만하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랭 대작급 꽂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간판 두께가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두꺼운 편이어서 탄탄한 느낌 확실히 듭니다. 옆에 한번 쳐보시면 알 거예요. USB-C 타입도 있고, 뭐, 4극 이어폰 단자 있는 제품 드물거든요. 예, 3극이나 4극 이어폰도 쓸수 있습니다. 깔끔한 외관, 마감에, 심플한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추천할 만해요. 다만, 단점인데, 수냉 호환성이 아무래도 전면만 2열을 달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다 보면 되고요. 예, 상단에 달면은 간섭이 있거든요. 상단 에어홀이, 그 완전 폭넓게 뚫리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해친다고 그렇게 놨나 봐요. 뭐그 정도가 단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조립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안 불편하니까 이건 빼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좀 까다로웠을지 우리는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요새 들어 느끼는 점수는 3.7점 주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점수 정도 주겠습니다. 취향에 맞다면 가십시오. 자, 그다음부터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공랭으로 짜면 정말 괜찮은 케이스, 토렌트 컴팩트 케이스입니다. 자, 토렌트 컴팩트 말고 토렌트 나노도 있고, 그 토렌트 그냥 일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넌뭘 추천하는데? 저는 토렌트 컴팩트나
토렌트 일반 케이스 추천하지 토렌트 나노는 추천 안 해요. 토렌트 나노에는 이 케이스의 장점이 되는 팬이 이거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좀 작아가 그래요. 180mm 펜을 지원해주는 토렌트 컴팩트부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전면에 180mm 펜이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거, 이만한 거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에어홀도 크게 뚫렸고요. 상단 파워라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압도적인 풍량으로 안에 뜨거운 바람을 뒤로 밀어냅니다. 이 뒷부분이 거의 다 풀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타공망이 다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거 공략을 한번 짜서 쓰고 계시는 분 있거나 아니면 써볼 예정인 분들 진짜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풍량 보시면은 압도적인 풍량, 154의 풍량을 가지고 있어요. 배속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호환성은 아무래도 컴팩트라서 앞뒤가 좀 좁기 때문에 330까지입니다. 딱 330인데 와서 330을 집어넣는다. 그거 추천 안 하고 싶어요. 310 정도까지만 꽂는 게 좋고, 이거보다 더 큰 그래픽 카드 쓰고 싶다면 컴팩트 말고 일반 사이즈의 토렌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튜닝맵에 써도 웬만한 CPU 쿨러는, 그 공랭 쿨러는 다 호환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라디 달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순행을 가는 건 비추천합니다. 평균간판도 꽤나 두꺼운 편 속합니다. 0.9T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탄탄을 보여주고요. USB-C 타입이라든지 뭐 지지대라든지 펜 허브 이런 거 다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기본 펜의 품질이 좋습니다. 수명도 길고 풍량도 좋습니다. 단점은 플라스틱 성형부 전면하고 상단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고급진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특히 조립할 때 열었다 닫아보면은 코팅이 제대로 안 된 플라스틱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단 파워라는 게 여러분한테 단점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거 때문에 이제 상단 순행 호환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공랭으로 작으면 이 상단 그 파워가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면에 워낙 압도적인 풍량의 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점수 주겠습니다. 4.5점 줄게요. 여러분 공랭을 짜실 때 무조건 고려해봐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 옆에는 커세의 5000D입니다. 5000D 말고 7000D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ARGB 제품도 따로 있어요. 고르는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이 5000D는 솔직히 내가 가격값 못한다고 막가 썼는데 지금 와서는 다른 케이스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그냥 뭐 20만원? 이 정도 마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쏘쏘하다 생각해요. 다른 케이스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요. 얘도 조금 오르겠는데 얘는 얼마 안 올랐거든요. 일단 펜 스펙은 제공이 되지 않고요. LED가 없는 펜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제공해줍니다. 중앙에 떡 한 개 박혔어요. 솔직히 그냥 펜은 따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펜들 풍량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냥 쓰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한 개 한 개 가지고는 공랭 쓰기엔 좀 부족하고, 여러분 순행 쓴다 그러면 펜 추가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전면에 에어홀이 크게 뚫려 있어서 좀 튜닝적 요소를 위해 저라면 아틱 P14나 P12 ARGB 펜 갖다 박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펜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추가에 쓰시든지요. 이 동종의 펜은 나름 고가이기 때문에 그냥 아틱 펜으로 쓰시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강판 두께 같은 경우 얇지 않은데 생각보다 위아래로 높고 그 옆에 판에는 절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치면은 통 울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판 두께 생각하면 될 겁니다. 상단, 전면, 뭐 측면에 싹 다 360라디가 바뀌기 때문에 순행 호환성은 정말 괜찮은 편이고요. 펜을 다 장착하고 쓸 때는 쿨링도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USB 전면 C타입의 뭐 허브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요. 펜 허브. 분실 반지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 풀고 난 뒤에 나사가 안 빠집니다. 그런 면도 이제 소비자의 편리함을 챙겨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보드 장착 부분 강판이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진음이 가끔 납니다. 그리고 가성비 꾸림이라서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는 딱히 크게 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는 아마 3.8점이나 줬는데 제가 4점 줬어요. 요거 쓰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420 라디 있죠? i9 온도 잡기 힘들다고 그런 거 다실 때는 요 상위 제품이 7000D가 있거든요. 그 제품이 420 라디 전면 상단에 장착되고 뭐 아틱 같은 것도 보통 간섭이 없습니다. 아틱 360 라디가 좀 더 두꺼운 제품. 그래서 순행 호환성 좀 좋은 그런 마감이 나쁘지 않은 케이스 찾고 있다면 7000D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에 넣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의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P600입니다. P600 이거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죠. 그리고 매우 고급집니다. 거의 30만원에 가까운 케이스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제가 대놓고 그냥 고급 미들 케이스 써놨어요.
이 정도 케이스 하시면 여러분 고급지다 느낌 들 거예요. 물론 가끔 QC 불량으로 어디 스크래치가 나 있거나 도색 불량 난 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면은 크게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차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고 만져봤을 때 코팅이 싹 돼 있어서 케이스가 고급지다는 느낌이 더 듭니다. 필터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고 기본 펜도 생각보다 쓸만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에 140mm 두 개, 후면에 하나 있는데 상내 순행 받고 쓰면 그냥 딱 밸런스 맞게 쿨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호환성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여러분 별도의 베일을 달아가지고 많은 저장장치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저장장치 많이 달면은 뭐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좀 좁아지긴 하겠지만 다 달고 쓰지 않고 중간에 비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장장치도 많이 달고 쿨링도 괜찮고 그래픽카드 호환도 긴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순행 호환성 뭐 상단에 무난하게 웬만한 거 다 장착이 됩니다. 강판 두께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도 탑급이죠. 저소음을 가서 커버를 다 달고 쓰든지 아니면 고성능을 위해서 커버를 떼고 상단도 그 메쉬 타입을 바꾼다든지 그런 선택이 가능한 옵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요. 뭐 USB-C 타입 같은 건 당연히 갖고 있고 6개의 하드 베일을 따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워런티도 꽤 긴 편에 속합니다. 근데 뭐 단점은 이제 QC 문제가 가끔 생겨서 제가 빠꾸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단점은 아니겠죠. 어차피 그 판매자가 책임져 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5점 만점이라 생각하는데 4.8점 매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고급 케이스 생각하신다면 이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ASUS TUF GT501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기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00D도 인기순위에 있습니다. 인기순위에 있는데 뭐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제품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는데 둘 다 아마 만져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얘는 QC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 펜 불량도 드물고요. 전면 단색 계통으로 변경되는 그 RGB 펜을 가지고 있고요. 후면은 RGB 펜 아닙니다.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요. 쿨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그래픽카드 환성이나 공랭, 쿨러 환성 다 괜찮은 편이고 상단에 순행 360 달개도 무난합니다.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정도 같아요. 강판 두께가 0.8T도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강판 두께가 두꺼운 편 아니에요. 다만 요모조모 잘 그 절곡을 해놔가지고 강판이 얇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또 않는 편이에요.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LED 연동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하고 펜속 이동용 스트랩 상단에 이제 이런 찍찍이 방식의 손잡이가 있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튜닝 요소 뭐 이런 걸 제공해주고요. 특이한 패턴 도색 아마 블랙 사보시면 전면에 패턴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게 케이스를 좀 더 야무지게 보입니다. 단점은 가격 대비 강판 후면 LED 없음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이것도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많이 쓰시는 케이스입니다. 그 옆에 거는 비콰이어트 사일런트 베이스 80입니다. 이것도 숨겨진 명품 중에 하나 생각하는데요. PU-PX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주 품절나는 게 좀 짜증나는데 그 펜은 별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 펜 풍량이 괜찮은데 저소음 펜입니다. 비콰이어트 펜이 들어가 있어요. 사일런트 윙펜 4였나? 3였나? 뭐 요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 펜 품질이 상당합니다. 전면에 두 개, 후면에 하나 제공해주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전면 하나 정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상단 후면에 바짝 붙여서 하나 정도 추가하시면 공랭을 쓸 때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쿨러 호환성은 탑티어에 속합니다. 웬만한 거 그냥 다 달려요. 튜닝명을 쓰든 말든. 그런데다가 상단에 420 라디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위 일체형 순행도 장착이 가능하겠죠. 강판 두께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평균 0.9T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형 커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뭐 전면 C타입 그리고 이거 뒤집어서 옆방향으로도 그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건 뭔 얘기인지 궁금하면 이거 홍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나와에 피드레인 펜컨도 제공해주고 차음도 어느 정도 신경 써놨기 때문에 1cm 두께의 차음이라고 제가 적어뒀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딱히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발판이 약해 보인다 뭐 이런 단점 쓰는데 이거 발판 깨진 적 한 번도 없어서 그건 단점 아니고 너무 크다? 단점이다. 무겁다? 단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솔직히 무거운 케이스 무거운 거 단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만큼 강판을 아껴 썼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라고 하기 어렵고 좀 크긴 커. 아 그래 단점 그냥 크다 정도만 잡을게요. 근데 그거는 이 PU-PX도 좀 큰 거고 7000D도 크고 뭐 토렌트도 컴팩트 아니고 일반 사이즈 사면 크고 니안니 01도 XL 사면 큽니다.
그래서 원래 하이엔드 케이스 좀 크니까 그건 단점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단점 없는 케이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케이스, 공랭이면 이거, 그리고 순행이면 이거 둘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조서음의 공랭을 짤 때도 괜찮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인기 순위에 들어간 케이스 중에서 뭐 에코 U3000도 그냥 쓸만하고 몬드리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ITX 진짜 짜게 싸게가 아니고 작게 그리고 그나마 조금 사양이 괜찮게 짜고 싶다면은 테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왜 순위 안에 있는지 모르겠네. ITX 케이스가 그 순위 안에 잘 없어요. 그것만 좀 따로 영상 찍어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뭐 찍어보자 뷰가 잘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근시일에 찍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쉬운 분들 추천 많이 눌러줘봐. 추천 많으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케이스 영상 올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엔 내년에 또 한번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편은 카페에 올라갈 테니까 받고 싶으면 마음껏 받아 쓰시고요.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